중구 대청동 주택가. 주민들이 마을을 찾은 구청장에게 각종 문제를 토로하고 해결책을 건의합니다. 도로가 없으니까 찾을 데가 없잖아요. 주차 문제도 이래서 여기까지 딱 밀어놨고. 좀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요즘 전지작업 해줄 수 없습니까? 아, 저긴가면? 예, 벚꽃나무예요. 아, 벚꽃나무 너무 많이는 칠 수 없고 전지 약한해서 보기 좋게끔 그렇게 해드릴게요. 네, 좀 해줄 수 없습니다. 골목에서 벌어지는 작은 일이라 치부할 수 있지만 그곳에 사는 주민들에게는 실생활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구청에서 추진하는 굵직한 사업들도 내 동네에서 벌어지는 일이지만 사실상 주민들이 상세한 사업 내용이나 진행 과정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현장 투어에서는 중구의 첫 공영 목욕탕 건립을 비롯해 지역의 굵직한 사업이나 정책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청동에 목욕탕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대청동 주민들을 위해서 목욕탕은 짓겠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1월 들부터 이제 착공했고 6, 7월 되면은 주민 설명회를 거쳐서 10월 안에는 준공이 돼서 이제 우리 주민들이 목욕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 20일부터 시작된 구청장과 통장이 함께하는 현장 투어. 한 번 나가면 2시간 남짓한 시간 동안 만나는 주민만 300여 명인데 이 과정에서 접하는 민원이나 지역의 문제들은 책상에만 앉아 있었다면 모르고 지날 수 있었던 일들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다 원하는 것도 많고 또 실제 이제 뭐 매일 그 담당자들한테 부탁은 하지만은 이제 제일 행정의 책임을 지고 있는 구청장에게 직접 이제 대화를 하니까 속도 시원하고 최대한으로 이제 되도록 제가 다 조치를 하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주민들도 굉장히 좋아하시고. 중구는 영주이동과 대청동에 이어 남은 7개 동에서도 골목골목을 돌며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예정입니다. 헬로TV 뉴스 안수민입니다.